아스트로제는 난치성 신경질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경영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박성혁 이사라고 합니다. 현재 1년째 근무 중인 권남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레이메이커고요. 주로 사진 영상 디자인을 통해서 브랜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이만수라고 합니다. 저는 레이메이커 협동조합의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많이 없는데 저희 회사는 회식이 없습니다. 업무의 문화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좀 자유롭죠? 네. 예. 예 자유롭고, 예. 뭐 행복합니다. 건강 기능 식품도 무한 제공합니다. 네. 저희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네. 멤버 교체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는 가족 같은 거 말고, 진짜 가족 같은 거. 매일 회식을 하고 싶어요.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하모니를 이룰 때가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대표님이 워낙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미디어들의 이제 직원분들이 퇴근을 했는데 자꾸 이메일도 날라오고 업무 연락이 계속 옵니다. 퇴근하고 메일을 막 보낸 것 같아요. 미안. 생각날 때마다 이게 바로 하지 않으면 제가 까먹으니까 제가 좀 더 할 일 목록을 좀 더 스마트하게 관리를 해서 애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단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최대한 업무를 빨리 해서 제가 잘해가지고 퇴근에 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 카메라가 지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친근함의 표시인지 대표님이 자꾸 저를 놀립니다. 이거 너무 내는데 사랑의 표시입니다. 놀리는 거 저는 사실 재미있어요. 가끔 조금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저 다 애정 표현이었어요. 저도요. 아재 개그를 너무 많이 해서 반응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아 찔리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게 아재 개그라는 게 트렌드를 따라가기가 뭐 우차싸 이런 거를 많이 봤는데 요새는 그런 거 없지 않나요? 우차싸. 우차싸 모르나? 우차싸? 허이차 허이차! 라떼는 마리아 라는 말을 자주 해요. 꼰대는 아니라는데 라떼는 마리아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라떼 안 먹어요. 아메리카노만 먹고 꼰대가 되어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만들었는데 넌 왜 자꾸 우리가 이렇게 했는 걸 몰라줘. 약간 이런 서운함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라떼는 마리아 같은 경우도 그게 꼰대인 거일까? 여튼 충분히 대화를 한다면은 꼰대라고 할지라도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을 빙빙 돌려서 말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빙빙봐도 어려운데 타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뭔가 공동체적 회사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 저희도 아, 예. 우리 남현님 남현님이 정말 일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예스.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리드하는 관리자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합니다. 7 정도를 원하는 마음으로 남현님한테 이제 업무를 지시를 하면 10을 주니까 굉장히 만족스럽죠. 참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나는 대표님을 형으로서 아주 사랑한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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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당연하죠, 뭐. 사랑합니다. 말은 솔직히 까칠하게 하셔도. 그 속으로는 다 뭔가 생각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무섭다. 동지님이 정말 일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말로 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아니요. 노. 스타일이 약간 효율적이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맨날 뭐라고 하거든요. 사실 잘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많아가지고 사실 제일 아끼는 동생이긴 해요. 이게 되게 나쁘게 보였어. 근데 전기축에 맞기 싫어서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가능성은 진짜 충분한 동생이
나는 이 회사에서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한다. 네. 된 것 같아. I love me. 가져가요. 주말에 여자친구와 데이트할 때 이사님에게 연락이 와서 솔직히 짜증난 적이 있다. 아니요. 회사에 이걸 하나 사야 되겠네. 짜증까지는 아니지만 데이트하고 있는데 조금 네, 괜찮습니다. 난 솔직히 회사에서 재밌다고 생각한다. 네. 저의 자존감을 건드리지 말고. 이사님이 분위기 메이커라고 생각한다. 네. 분위기 메이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가끔 아재 개그가 붙였어. 붙였어 모르나? 붙였어. 허이짜. 이사님을 회사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요. 오. 저희 대표 이사님이 가장 똑똑하십니다. 이거 대표님. 이거 편집하면 안 돼? 이직하고 싶을 때가 있다. 아니요, 저는 저희 회사에서 뼈를 묻을 겁니다. 정말로. 아. 어. 와. 레인메이커에서 배워서 좋은 회사로 가고 싶다. 아니요. 뼈를 묻을 겁니다. 아, 고! 짬뽕! 부먹, 찍먹. 부먹. 군만두, 물만두. 군만두. 예. 네. 진짜. 좀, 나도 깜짝 놀랐어.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 인싸, 아싸. 인싸. 네, 오. 저희, 이런 사이입니다. 네.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발냄새, 정수리 냄새. 발냄새. 오이, 가지. 가지. 빵, 떡. 빵. 소고기, 돼지고기. 하나, 둘, 셋. 소고기. 자본주의. 바라크네요. 예스 매칭을 통해서 권남현님을 처음 봤는데 처음부터 사실 굉장히 눈에 띄었고 다행스럽게도 권남현님이 이제 저희 회사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예스 매칭이라는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장을 열어준다는 것에서 굉장히 저는 감사를 하고 이런 게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게임도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그동안 너무 못 가졌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종종 가져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네. 예. 드네요 진짜로. 네. 예. 진심으로. 예. 일경업 청년으로 처음 들어와가지고 정직원이 돼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저희 회사가 너무 업무적으로만 집중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소통하고 레인메이커처럼 저희도 살짝 좀 더 친해지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뭔가 더 깨달았던 거는 이직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 정도인데 대구 지역에서 이제 지역을 떠나지 않고 산다는 것이 힘든 일일 수 있는데 이런 저희 청년 공동체 같은 회사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 회사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좋은 인턴 제도 같은 걸로 저희도 이제 동시에 만나게 되었는데 서로 같이 일을 하고 이렇게 품앗이도 하고 막 서로가 서로를 돕고 이런 일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지는 세상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하고 싶은 일을 찾다가 레인메이커를 만나게 돼서 너무 좋게 일을 하고 있고요. 다른 청년들도 이 청년 사업을 통해서 같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게 많았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바라세요. 이직하고 싶다. 목적 당연히 안 합니다.